네, 병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병화 일간들 혹은 내가 사주를 공부한다 혹은 병이라는 글자가 이 아름답게 자리 잡고 계신 분들 을사년 운세를 봅니다. 을사년은 2025년입니다. 자, 2024년인 갑진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아, 그리고 먼저 일단 이 개요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내 사주에 목이 맞냐 화가 맞냐 금이 맞냐 요걸 좀 나눠 놓을 테니까 챕터를 나눠 놓을 테니까 보시고 그 다음에 지장간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인오술 신자진 이렇게 순서대로 한번 볼 건데요. 그리고 을사에 대한 그 개요 영상이 있어요. 그걸 먼저 보시는 게 좋아요. 거기에 다 돈 버는 방법도 나와 있어요. 자, 24와 25를 비교하면 갑진은 어떤 모습입니까? 나무가 이렇게 서 있는 모습이 이게 나무가 크든 적든 간에 수직이 수직. 그런데 을사는 이게 풀뱀이라 그러거든요. 뱀이 어떻게 땅으로 스물스물 다니죠. 그리고 을사라는 건 이게 딱 꽃이 피었다라는 거예요. 봄꽃 생각하시면 돼요. 봄꽃. 그럼 이건 뭐냐? 사람들이 아름다운 걸 찾고 예쁜 걸 찾고 더 때깔나게 하려고 옷도 화려하게 입고 같은 차를 사도 조금 더 돈 조금 더 내서 살라 그러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많아질 거다. 수평적이 된다.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자 흉내를 낼 그럴 때이다. 그러면 이게 잘 활용하면은 역이용하고 막 이러면은 돈 벌기 좋겠죠, 여러분들. 요런 모양새고 여러분들한테 이 을목은 정인이라고 하고 비견이라고 합니다. 요거 한번 지어볼게요. 정인과 비견이다. 여러분들 비식재관인 아시죠? 비식 식상 재관인 이런데 이 식상재관은 이 외부적 활동 외부적 활동이죠. 그리고 나를 덜어내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정인과 비견으로 온다는 건 이쪽이 강해잖아. 내적. 이래서 여러분들은 병화 여러분들은 이 내적 성장 내적 성장이라는 거는 무엇일까요? 내가 굳이 사람들한테 자랑하지 않아도 아 저 사람 봐 저 사람 성공했네 오히려 더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때예요. 자 일단 정인이라는 거 먼저 이건 뭐냐면요 목생화 된다라는 거죠. 무엇이든지 공식화가 되고 정당화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목생화뿐만이 아니라 화생목도 돼요. 여러분들이 태양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는 풀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 키울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 일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인이라는 거는 그래도 뭐 화가 많든 목이 많든 어쨌든 간에 인성이잖아요. 사실 여러분들 이 재도 돈이고 인도 돈이거든요. 재극인 이렇게 하잖아요. 돈이 더 돈을 불려내는 거예요. 돈의 돈이 이 인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책을 낸다 출판한다 이런 이게 인적인 돈이다. 저작권.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뭐 광고를 들여온다 이런 것들이 돈인 거예요. 그래서 뭐 신강한 사주가 이게 조금 불리하긴 해요. 사실 수화 금이 많은 사주가 좀 좋긴 좋아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신강한 사주가 나쁘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어쨌든 인성이라는 건 안정화된다, 인정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좀 강해지죠. 신강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내 것을 이렇게 덜어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덜어낸다라고 하는 거는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강사다, 교사다 혹은 그런 비슷한 직종에 있다 레슨한다 이런 분들은요 그 레슨 활동 이런 걸 좀 많이 하게끔 되어 있다 활동하고 움직여야 할 때다 라는 것입니다.
이 헬스장을 운영하시는데 이제 회원이 많아지는 거예요. 개인 그거 PT라 그러죠. 어쩔 때는 그냥 그만 받고 싶어. 막 이런 것도 됩니다. 자, 을사 자체가 이 목화의 이동수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활동하고 움직이는 때이다. 난습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 병화라는 이 태양 자체는 난하지만 조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 습, 인간관계의 습이라는 건 서로 얽히고 설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자체적으로 판단해야 하고 걸러내야 된다는 이 조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개성을 살려야 될 때인 거예요. 다 비슷비슷하게 간다고 내년에 뭐 꽃무늬 원피스가 유행한다 그래가지고 똑같이 다 그렇게 필요는 없다. 그런 것들을 오히려 역용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팔아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가지고 이 을사년이라는 건 또 누구에게나 이제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때이거든요. 갑진에 비해서 아까 비교했던 거. 자, 그런 곳에 또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패션이 유행하고 좀 때깔 나는 게 유행하고 가구, 인테리어, 부동산도 마찬가지겠죠. 자, 어쨌든 간에 정인이라는 것은 내가 얻을 수 있는 자격과 문서가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좀 강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좀 많이 움직이고 사실 이동을 해도 괜찮은 때이다. 일부러라도 사무실을 옮기고 한번 또 구조조정도 한번 하고 구조조정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뭐 관리자에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하실 필요도 있고 내 자신 스스로도 계획 이런 것들을 잘 잡아가시고 이 정인이라는 거 그리고 비견이라는 건 내가 정말 인정받을 수 있는 때이다. 신강신약 이런 거 다 떠나서 그런 거를 잘 활용하셔라. 그리고 인성으로 돈 벌 생각을 하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간단히 받고 그 다음에 내사주에 목이 맞냐 화가 맞냐 토가 맞냐 금이 맞냐 수가 맞냐를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제사주에는 이 만세력을 퍼보면 그 색깔 목이 많아요. 저는 그거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봅니다. 내사주에 목이 많다 하시는 분들 보세요. 목이라는 거는 어때요? 이 을목, 뭐 을목, 갑목, 또 임목, 묘목 이게 인성이 많아지는 거죠. 인성이 많아진다는 건 어떻습니까? 뭘 자극해요? 인비식 얘를 극하잖아요. 극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극한다라는 거는 나의 움직임을 극한다라는 거는 내가 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생각만 있다. 안 하려고. 에이 뭐하러 해? 이렇게 되는 거야. 뭐하러? 인생 무상이야. 자꾸 생각만 많아진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생각이 많아진다는 거는 생각에 정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생각 정리가 끝났으면 계획을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 목화가 많아진다는 거는 이 사회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시장으로. 여러분들의 물건을 가지고 시장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때거든요. 아무래도 이 목이 많다라는 거는 목 자체로 보세요. 목 자체가 인성이지만 목 인성이라는 건 그래도 내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움직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이 인성보다는 그래도 목인성은 그래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최근에 장사를 했다. 뭐 공부를 했다. 승진을 해서 누락됐다. 이런 것들 포기하지 말고 좀 더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실천하고 누구한테 자꾸 영업하고 자꾸 찔러봐야 되는 겁니다. 영업하시는 분들 특히나 더 많이 하시면은 이렇게 내 걸 자꾸 덜어내면은 분명히 더 좋은 운이 있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가 많아진다. 화가 많아진다라는 거는요 어떻습니까? 뜨거워진다라는 거죠. 뜨거워지면 식혀야 되죠.
시켜야. 그런데 이 화가 많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화다자가 제가 주변에도 많거든요. 이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뭐 물 들어간 걸로 작명으로 이렇게 개운법을 하잖아요. 물이 들어간 게 뭐가 있을까요? 뭐 예를 들어서 수 그냥 물수수어 이런 걸로 막 지으면은 이게 너무 연기가 나요. 수다로 지으면은. 그래서 화가 많은 걸 뭘로 빼야 돼요? 토로 빼야 된다. 토로 먼저 빼고 그다음에 수나 금을 사용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뜨거워진다는 건 비겁이 많아진다. 그러면 독립하고 경쟁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산업, 네, 새로운 산업에 눈을 돌려야 돼요. 옛날 거 하시면 안 돼요. 화가 많다라는 거는요, 이제 얼리 어댑터, 뭐 핸드폰이 나오면은 먼저 써보고 이러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새로운 산업 쪽에 내 친구 중에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내년에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잡아야 돼요. 친구 중에 잘 나가는 사람 하나 잡아주고, 자, 수하고 토를 사용한다. 토라는 거는 마디죠, 마디. 그렇기 때문에 중간 점검. 여러분들이 잘 하고 있는가? 1월달, 4월달, 7월달, 10월달 그때가 진술춤이 다르잖아요. 중간 점검을 한 번씩만 해본다면은 여러분들은 정말 잘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내사주에 토가 많다. 아, 토 많은 사람들 괜찮아요. 제가 을목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내사주에 토가 많다라는 건 보세요. 목생 화가 되고 있는 때인데 여기서 토로 걸러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토 자체가 결과물이에요. 그럼 하나 더 결과물을 보자. 그럼 금으로 나아가자. 금은 뭐예요? 금화교역. 이거야말로 서로 간에 상생하고 장사하고 사업하는 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경제 뉴스 이런 걸 많이 보셔야 돼요. 토가 많으신 분들. 근데 괜찮아요. 어쨌든 토 많으신 분들은 이게 중간 점검도 잘 해보시고. 그리고 금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는 장기적 투자. 이런 것들이 괜찮다. 장기적 투자. 어쨌든 금화 교역. 그래서 시장에 내놓고 과감하게 나를 평가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평가 받아보자 라는 것입니다. 이 화, 토, 화토 가진 분들이 2025년 괜찮아요. 그리고 화끈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돈에 대한 욕심, 내볼 만한 때이다. 저는 충분히 봅니다. 이 사중에 경금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들에겐 편재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월운에 따라 또 다르지만 제가 월운세 올려드리잖아요. 분명히 이 매출을 확 올릴 수 있는 그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중 경금으로 어떻게든 한 번은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지장간에 있는 거는. 자, 토까지 봤고, 그 다음에 금이 많은 사람 좋죠? 금은 금다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이거 괜찮은 거예요. 금이 많다는 거, 여러분들 결과물이 있다라는 거예요. 비견이 이렇게 땅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재적 분탈, 인간 관계 잘 하셔야 돼요. 자, 제가 말씀드리지만, 재물 운 상승은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럼 그 과정이 중요하겠죠. 돈이 벌려요. 돈이 벌리는데 그 과정이 막 쉽지만은 않겠죠. 내가 을사적인 행위를 하거나, 을사 운이 온다라는 거는요. 을사 행위를 하거나 을사에 부정적 요소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제거하는 순간, 긍정적 요소를 쓰는 순간 그게 더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긍정적 요소는 뭐예요? 어차피 기본적 요소가 정인과 비견이잖아요. 나를 되돌아보고 인간관계를 잘 하면서 또 내가 잘 속아내는 그런 모습 속에서
거기서 더 한 단계 성장하는 것, 그리고 내가 자격 권리를 가지는 것. 자격 권리라는 건 뭐예요? 내가 임차인으로도 들어가는 것.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하신다. 아니, 타로를 하신다. 그러면 이제 내가 유튜브를 시작하는 거고, 아니면 어떤 샵에 들어가는 거고, 그 샵에 내가 샵을 차려도 되고, 샵에 들어가는 것도 되는 거고, 어떤 그런 행위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금이 많은 분들은 재적인 욕심 가지셔도 좋다. 특히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름생인데 금이 많다. 이러면 굉장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화생토, 토생금, 이거 활용하기가 상당히 좋은 때이다. 그리고 장기적 계획도 한번 세워보시는 거 좋아요. 장기적 계획이라 하면 뭐 길면 1년 아니면 3년, 그다음에 뭐 8년 이런 식으로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렇게 세우기가 쉽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오래 할 일을 찾으시라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은 돈 맛을 좀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걸 시작했는데 돈 맛이 좀 들어와요. 그러면 아, 네, 나의 이게 천직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자, 수가 많으신 분들도 괜찮죠. 이거는 조후적으로 상당히 좋은 때이다. 내가 병화인데 겨울생이에요. 그럼 수가 많다는 건 뭐 임자월이고 내가 또 병자일주고 자시에 태어났다. 이런 분들은 굉장히 신약하잖아요. 근데 을사년이 왔다는 건 뭐예요? 귀인이 오는 거예요. 야, 너 외로웠지? 내가 너 도와주러 갈게. 그래서 이때는 인정받기 좋은 때입니다. 그러면은 나라의 혜택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수가 많은 분들은 승진수가 있고요. 특히나 조후용신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풍수지리 있잖아요. 뭐 식당을 가도 그렇고 내가 버스를 타도 보통 다 앉는 데만 앉잖아요, 사람들이. 그게 내가 필요한 그 기운을 거기서 은근히 받고 싶은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떤 부동산, 집, 사무실 이동수도 충분하다. 그리고 부동산 취득하기도 아주 좋은 때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목화토음수 해봤고 그 다음에 지장간 넘어가 보죠. 지장간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무, 경, 병이 있어요. 자, 무토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식신이 되는 것이고, 경금이라는 거는 편재, 그리고 병화라는 거는 비견, 이렇게 의미를 둡니다. 자, 을사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이 천간의 정인이고 지지의 비견이라고 그랬죠. 이 지지에 있는 거는 이렇게 활동하라라는 겁니다. 이렇게 활동하라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신약한 분들은 같이 동업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나를 잘 돌아봐야 된다라는 게 있는 거예요. 사화는 중간 점검을 잘 해보셔라 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정인으로, 그래서 정인으로 좀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인정받아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해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지장간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한테 이 잠재된 능력 혹은 내년 을사의 이 에너지에 잠재된 능력이에요. 잠재된 에너지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 태양의 기운으로 아주 딱 꿰뚫어 봐야지만 이 지장간의 기운을 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지장간 잘 쓰면은 어때요? 여기 좋은 거 있죠? 편재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12운성을 살펴볼 텐데 을사가 이제 욕지에 있다. 이거는 좀 어린 기운이다. 그럼 누구나 기회가 있다. 사람들이 뭔가 좀 더 예뻐지고 싶고 좀 더 부자 되고 싶고 그런데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자, 무토 식신을 쓴다. 이건 걸록지에 있고요. 편재가 이제 장생지에 있다. 편재가 장생지에 있다라는 거는 재물운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예요. 사주에 유금 가진 분들, 신금, 경금 가진 분들, 가을생들은 특히나 그렇다. 자, 여기도 걸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좋은 점을 미리 말씀드렸는데
지지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직장 간에서도 이렇게 그렇다 그런 거는 인간관계 잘 해야 돼요. 니 잘났네, 내 잘났네 하면서 편제 돈을 벌수 있는데 그 과정에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비견스러운 행동을 해서 편제적, 장기적 재물운 이거를 올려가는 모양새이다라는 거죠. 그럼 내년에 이제 사업 시작하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거예요. 병화분들 중에는. 물론 이제 1, 2년은 자리 잡는 그런 기간은 있다라는 거죠. 자, 이 무토 식신이라는 건 최근에 습득하고 깨달은 것을 자신감 있게 행동하여라라는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활동하여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 편제라는 건요. 공간의 이동도 의미를 합니다. 재적인 욕심 충분히 가질 필요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부동산이나 장비, 물건을 구입한다, 그리고 투자를 한다 할 때, 때깔 나는 거를 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라라는 것이 이 편제입니다. 예. 좀 좋은 거 산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부동산을 사는데 내가 이제 10억짜리가 있고, 뭐 5억짜리가, 7억짜리가 있어요. 근데 10억짜리가 너무너무너무 마음에 들어. 그럼 대출 받아가지고 살 필요 있다. 그러면 오래오래 더 기분 좋게 산다. 여기서 이제 풍수지리상 또 좋아가지고 돈도 잘 벌린다 이런 얘기예요. 무리되지 않는 선에서 좋은 걸 산다. 편제이다. 그리고 그런 심리를 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견이라는 거 아까 말씀드렸지만 나를 돌아보고 중간 점검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잘 하자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은 정인적인 그 천간의 드러남. 이는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의 뭐, 흔히들 얘기하죠. 자격증, 문서, 공부 얘기하는데, 돈이 더 불린 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월급 받아가지고 이렇게 딱 하는 거는, 제라고 그러고, 정제 편제라 그러고요. 정인이라는 거는, 더 굴린 돈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어떤 품위가 향상되는 것이고요. 새로운 문화도 의미합니다. 새로운 문화 뭘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새로운 곳 쪽에 투자를 해야 되고, 목화의 기운을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사업, 산업, AI 쪽 이런 쪽으로도 눈을 돌려보시라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지장간 살펴봤고요. 이제 인호술 신자진 순서대로 한번 해보죠. 자, 병인 일주 볼게요. 병인은, 자, 목화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인데, 자, 이 을사년, 이 목화가 왔어요. 이게 거꾸로 왔죠. 천간 지지가.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지지의 활동을 확실히 이 천간으로 올려라. 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성을 보여주라. 라는 거예요. 천간이라는 거. 인성을 보여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을, 나의 잠재된 능력을 이 사회에 펼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해이다라는 것도 있어요. 공부하기 좋은 때이다. 사실 이렇게 목화가 많아질 때이 수기운을 좀 쓰자라는 거거든요. 이게 지성, 지혜,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좋은 때인데, 아, 난 공부하기 싫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되냐? 인간관계 잘해야 되는 거예요. 목화가 이렇게 얽히고 설킨다라는 거는 인간관계, 뭔가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트러블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인목을 저, 이 을목으로 올렸다. 그러면 편인을 정인으로 올린 거잖아요. 이걸 뭐라 그럴까요? 공식화하셔야 된다. 공식화. 그리고 누구에게나 정정당당해야 되는 것. 그런 뭐 세금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털거 있으면 털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공식화 시키는 것. 무엇이 될까요? 그리고 어떤, 공식화 혹은 또 검증된 것들에 대해서 손대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업을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 내가 이제 치킨집을 시작한다. 여러분들만의 치킨집을 만들 수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홍길동 치킨이에요. 만들 수는 있지만, 이제 시작하는 분들은, 하고 계시는 분들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홍길동 치킨을 오래 만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마시고 일단은 내가 연습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검증된 거 있잖아요. 무슨 뭐 땅땅 치킨, 뭐 교촌 치킨, BHC 이런 거 광고 아닙니다. 예, 그런 좀 검증된 것들에 대해서 손을 버셔야 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문서 취득하기 좋은 때인데 이게 무슨 경매 공매도 하기에는 좋지만서도 좀 큰 위험성 있는 것은 가져가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체크를 하시고요. 자, 그래서 인사 형살도 나타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집을 고친다, 사무실을 고친다, 그리고 또 어머니의 건강, 아버지의 건강, 가족의 건강, 그리고 내가 좀 몰랐던 것을 좀 알게 되면서 오는 그런 고통. 그냥 모르면 약이, 모르는 게 약이라는 이야기도 있잖아요. 뭔가 알게 되면서 가지는 고통. 그게 무엇일까요?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재미는 있는데 막 밤을 새야 되고 막 이런 모습들. 여러분들이 또 수가 부족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잠 잘 주무시고 뭐 수면 이런 건강 신경 써주는 것이 좋겠다. 병인일주들은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병오일주. 와, 우리 진짜 완전 불기둥으로 이루어진 병오일주들이 겉으로는 조용한 분들이 계신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글이글 하시는 분들이다. 이글이글. 근데 을사년은 더 이글이글해요. 사람들 자체가 더 이글이글해지니까 원래 나는 이글이글한 사람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뭔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 사람처럼 같이 이글이글해지는 거예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얼리어답터 같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뭔가 요가라는 것이 있다. 뭐 이런 요가 사업이 있어요. 요가라는 건 우리나라에 뭐 2000년도 초반 뭐 90년대 후반 그때는 크게 유행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이걸 다 미리미리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 하늘 나는 오토바이 이런 거 다 상상한 거예요. 근데 을사년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상이라든지 해본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굉장히 평준화가 되고 다 따라하려고 그러고 막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더 앞으로 나아가라. 더 앞으로. 그러면은 여러분들 금, 화, 교, 역이다. 금을 바라봐라. 재물운에 욕심을 조금 내라 라는 건데요. 개성. 더 앞으로 나아가고 개성 살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많아지죠. 그러면 금수로 달래야 돼요. 금수. 금수로 달랜다라는 거는 먼저 한 발 더 앞으로 더 멀리 한 발 앞서서 이렇게 해야지 이 하향 평준화된 이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시고 상향으로 위로 나아가셔야 돼요. 나보다 더 위를 바라보시면 아주 잘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금수의 기운을 잘 활용하라 그랬잖아요. 뭘까요? 장기적 투자. 단발성은 여러분들은 단발성이라 그러면 진짜 한 달 뭐 이렇게 치고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파트 딱 잡아놓고 또 한 달 안에 팔 수 있으면 그런 거는 제가 월별로 이렇게 가르쳐 드리잖아요. 그런 모습. 병오일주들 길게 봐라. 여러분들 원래 하고 싶었던 그 꿈이 있다면 을사년에 펼쳐라 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병술. 병술도 역시 화약 창고이죠. 여러분들을 이 화약, 이 총기, 뭐 이런 무기 창고요. 창고 가진 게 많은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신금이 있어요. 정화를 이렇게 탁 정화해가지고 묻어놨죠. 그 다음에 무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를 식신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거의 화의 기운이에요. 인호술이 화의 기운이잖아요. 근데 여기 사화가 들어왔다라는 거거든요. 내년에는 5년이다 그러면은 이 사회적으로 뭔가 이 합이 오는 때이죠. 물론 이때는 사술 원진살이라 그래가지고 나의 크나큰 한 번의 이동수를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내가 요리사로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병술 일주.
제 친구도 있는데 어디서 이제 스카우트제이가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정인이 이 욕지에 있잖아요, 욕지. 그럼 나의 이 을목 정인은 인정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인정받는다. 그리고 여기 또 경금이 있잖아요. 사화 밑에 편재 끌어낼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소 좀 뜨거워지는 한 해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새로운 돈 버는 형태를 좀 추구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뭐 직장 다니는데 그냥 부업으로 무언가를 이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뭐 부업으로 요즘 그런 거 피라미드 같은 거 이런 거 있잖아요. 피라미드는 좀안 좋은 이미지인가? 아니, 그래서 그런 것들 뭐 판매하는 거 부업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충분한 한 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원진살이 있으니까 크나큰 이동수라고 그랬죠. 직주의 이동이 있을 수 있고요. 직업의 이동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수도 나타나죠. 사무실도 이사하고 원진 자, 이게 왜 원진살이라고 그랬을까요? 사수리. 이게 묘지에 있어서 그런 거예요. 친구. 대운이 올때왜 만나는 사람의 변화가 있다고 그랬죠? 만나는 사람 변화가 있을 거고요. 조금 더 여러분들도 좀이 을사라는 자체가 이 평준화가 되는 때인데 더 위쪽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재물은 욕심 좀 내도 좋아요. 특히 우리 가을생이나 겨울생들은 재물 욕심 내도 좋은데 이 인성적 재, 인성적 재라는 건 여러분들이 뭔가 출판을 한다, 유튜브를 한다, 뭐 등등 이런 욕심 한번 내보셔라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병술 끝났고 병신 일주 볼게요. 자, 여러분들 편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편재를 이 병지에 가지고 있다. 이게 병이 뭡니까? 12 신살로 하면은 역마살이다. 그런데 이 뱀의 해라는 거는요, 여기도 역마살이라는 거예요. 역마살 또 뭐로 나타날까요? 뭐 이것은 겁살 이렇게도 되는 거예요. 겁살이라는 건 뭘까요? 내 친구와 동료들 간에 어떤 재물적 분탈이, 금전적 싸움, 갈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유의하시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일지 자체에 벌써 편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와이드하다. 와이드한 분들이다. 공간 활용을 잘한다. 여러분들 기회에 왔을 때잘 잡는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주한 한 해가 될 건데요. 자, 을목이라는 건 정인으로 보여줘라. 여러분들의 이 공식화된 능력치가 잘 발휘가 될 수도 있는 때이고, 또 내가 그런 거를 딸 수도 있는 때이다. 자, 자격증 딸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무슨 또 책을 낸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떤 또 하나의 사업자 등록증 있죠. 등록증에 뭔가 업태 추가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 거. 자, 사신이라는 거는 이게 합두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영업하고 무역하고 어떤 일을 하셔도 저 지구 반대편에서도 나의 고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물류, 새로운 통로 이런 것들을 예상해 볼수 있는 한 해이다. 그리고 선합후파하죠. 선합후파는 뭘까요? 일적으로 쫙 모였다가 헤어질 때는 그냥 깔끔하게 빨리 헤어져라. 그리고 애정 문제도 상당히 좀 그런 쪽으로 나타나겠죠. 뭔가 이럴 때는 사신합이 들어올 때 많이 들어와요. 그랬다가 뭔가 한번 또 금방 헤어지고 갑자기 뭐 잠수 이별한다 뭐 이런 것들 예상해 볼수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사주에 또 인목이 하나 있다. 혹은 이 갑목도 어떤 인사신의 이 능력을 나타내거든요. 인사신 형살. 어쨌든 형살이다라는 거는 나를 고치고, 그리고 내 주변을 바꾸고, 고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럼 물리적으로 이제 시술, 수술하기도 좋은 때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너무 인사신 막 불기운이 많으신 분들은
가끔씩 텐션을 낮춰주셔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을목이라는 걸로 드러나요. 내가 모르던 것들을 이제 알게 돼요. 그로 인해서 고통받을 수도 있는 그런 한 해예요. 그런 것도 유의하시면서 을사년에 복 많이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병자일주, 병자. 자, 우리 술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게 정관입니다. 자, 이 병화일간이 이 다른 일간들에 비해서 이제 베스트는 아니거든요, 사실. 여러분들이. 베스트는 아니다. 좀, 운 자체가 이게 좀 세모다. 근데 병자라는 일주는요, 특히 뭐 겨울생이다 이러면은, 괜찮대요. 여러분도 괜찮대. 굿. 왜냐? 이 수라는 아주 차가운 기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따뜻한 난습한 기운이 오는 거를 그 반긴다라는 거예요. 반긴다. 여러분들 사주에 이제 금수가 많은 분들, 겨울생 분들은 이 을사년이 좀 밝게, 원래 여러분들이 이 밝은 기운인데 그걸 좀 숨기고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병자일주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나의 어떤 그런 본연의 그런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는. 여러분들 본연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 다르죠. 여러분들 개성은 다 다르다. 그리고 개성을 잘 살려야 된다라는 거 있고, 아까 인트로 보고 오셨죠? 인트로 있는 말씀은 뭐 중복적으로 드릴 수도 있고 또 빠질 수도 있는데 그런 거잘 살리시고요. 어쨌든 인성으로 나를 나타내야 되는 때이다. 그리고 인성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공부할 수 있다. 자격증 딸수 있다. 부동산 취득. 그리고 장기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 회사 취직하려는 분들, 이 자아사라는 거는 잉태하다라는 거거든요. 왜? 자오충도 그렇게 될수 있는데 이 자아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떤 사화와 함께 애정운 이런 거 나타내거든. 애정운 있잖아요. 잉태하다라는 거. 그러면은 뭐 진짜 물리적으로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이제는 뭐 2세 계획 세울 수도 있는 거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다 그러면 손주 볼 수도 있는 거고. 자, 잉태한다라는 건또내 관이 잉태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직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잉태해 내기 좋은 한 해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동수도 상당히 늘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병자일주도 2025년 행복하시고요. 마지막 병진일주네요. 병진이라는 글자, 용이라는 글자예요. 용이라는 글자는 사화를 갖다가 이렇게 딱 업어줘야 되는 글자이다. 자, 진토에다가 이제 개수를 집어넣고, 물을 집어넣고, 이 을사라는 어떤 새로운 기운을 맞이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새 옷을 입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새 옷을 입는다는 거는 물리적으로 정말 옷을 산다는 것도 되지만, 여러분들의 가구, 인테리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집, 이런 것들, 재건축 하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인성, 그리고 여러분들 뭐 오피스텔을 산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널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기회가. 은근히 널려져 있다. 내 먹을 거리가 많다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 코로나 때 경자 신축 이랬잖아요. 추웠잖아요, 이때. 춥다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외로웠잖아요. 에? 코로나 때문에 경자 신축이 큰 글자이다. 근데 을사는 이 봄꽃, 화려한 꽃, 그리고 풀뱀, 이렇게 막 스물스물스물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겠죠, 이때. 새로운 거를 추구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화려한 쪽에 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공연을 기획한다. 그래서 뭐 트로트 가수를 섭외를 한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니더라도 무슨 행사 같은 거할거 아니에요. 그럼 섭외를 하고 이런 프로젝트를, 이 화려한 프로젝트를 실천함에 있어서
나도 먹을 거리가 있다. 내가 장사를 하는데 어떤 음악 페스티벌 이런 것들이 열린다 그러면 거기에도 한번 여름에 들어가 보는 거고, 해수욕장 어디 페스티벌 있다 그러면 내가 거기 가서 아이스크림도 팔수 있는 그런 해인 거예요. 을사년이. 게다가 병신이라는 여러분들은 굉장한 그 재능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죠. 여기 계수라는 것들, 지혜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지혜. 지혜가 있는 분들이다. 지혜야, 지성과 미모. 그게 병진일 주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돈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진토 속에 계수를 집어넣고 있잖아요. 이거를 알아봐 주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계수는 여러분들한테 관이에요. 여러분들의 그 자태, 아름다움, 여러분들의 그 숨겨진 능력을 알아봐 주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으로서 을사년을 보내시면 돈도 되고 명예운도 올린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병진일주까지 봤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